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류 유튜버 MC 선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내 불고 있는 한류의 바람 중에서 한인 마켓의 인기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지금 달라스 온 지가 한 10년 차 정도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한인 마켓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굉장히 성장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인 마켓 가면은 대부분 손님들이 한인이었는데 요즘은 70% 이상이 외국인 손님인 것 같아요. 그만큼 한류의 바람을 이 한인 마켓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아주 또 멋지고 또 규모가 아주 큰 대형 마트가 문을 연다고 합니다. 소프트 오픈이라고 하는데 갤러리아 마트 이름도 예쁜데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우와, 되게 크네. 일단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요. Hello. you're giving me some gloves? Yeah. Can I get one? Oh, sure. Yeah, thank you. Yeah, 제가 지금 야채칸에 있는데요. 야채하고 과일이 굉장히 신선하고, 와, 그리고 굉장히 수량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야.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프트 오프닝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벌써 손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고 오셨네요. 네, 저희가 광고도 좀 많이 했고요. 예. 한인분들이 뭐한 4년 동안을 기다리기도 하셨고. 네. 어떤 특징이랄까요? 차별화된 점이 있나요? 갤러리아 마트는 첫째 그 아주 좋은 장소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또 한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캐롤턴 그 장소에 자리 잡고 있고, 뭐 보시다시피 정말 신선한 프로듀서, 그리고 좋은 가격, 정말 착한 가격입니다. 아, 그래요? 착한 가격에. 예. 그리고 좋은 서비스, 또 깨끗한 환경, 다른 데는 다 리노베이트 해가지고 마켓을 오픈하지만 저는 4년 동안 건물을 직접 지어서 아. 깔끔하게 오픈을 했습니다. 정말 한인 사회에 네. 귀감이 되는 그런 마켓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제일 또 중요한 게 고기 파티죠. 와우. 이야, 고기가 아주 그냥, 오우. 신선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고기들입니다. 시푸드도 있고, 이렇게 미트, 고기도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하게 잘 구비가 돼 있어요. 맛 과자다. 어머나, 제가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아, 이쪽에는 그릇도 있고 이렇게 생활용품들도 함께 구비가 돼 있네요. 주방용품도 있고요. 와, 대야 크다. 와.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기 처음 오셨죠? 예, 어떠세요? 이렇게 새로운 마켓?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이 있고,
막 중국, 막 일본, 한국 다 있고 그래서 좋아요. 여러 가지 다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계속 이용하실 건가요? 네, 멤버십 하러 가네요 지금. 아 정말 멤버십 네. 하러 가세요? 아, 장 보셨어요? 네네. 어떠세요 와서 보시니까? 오 너무 좋네요. 아 너무 물건들이 어떠세요? 지금 현재는 아주 프레쉬해요. 아 프레쉬해요? 네 프레쉬한 것 같네요. 네. 예 마음에 드세요? 네네네네. 예. 샵인장 일단 넓고 좋네요. 네. 예. 네 오늘 장 보셨어요? 네 많이 봤습니다. 어 그러셨어요? 네. 오늘이 오픈식인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네 무슨 어째요? 신문에 난 거 보고 알았죠. 어 와서 보니까 좀 어떠세요 물건이랑? 네 물건은 다양하게 질서가 잘 돼 있고 깔끔하고 아주 저 순서도 특히 좋게 라인을 아주 잘 맞게 지었더라고요. 아 네, 물건 찾는데 어려움 없고 이제 다니기도 좀 편리하더라고요. 네. 아 이렇게 한국 마트가 많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렇죠. 네, 제가 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와, 갤러리 마트 정말 잘 되어 있네요. 굉장히 깨끗하고 널찍했고, 주차 공간도 확보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거, 신선도잖아요. 야채칸이나 또 고기도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벌써부터 많은 손님들이 알고 오셨는데, 앞으로 외국인 손님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인마켓 갤러리아 마트 화이팅입니다.